폼폼이란 사랑초인데 지금 날씨가 흐려서 한낮인데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해가 쨍쨍 뜨게 되면 활짝 펴서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 이쪽에도 사랑초가 있고요. 잎을 보니까 다 다른 사랑초이죠. 잎이 옆에 사랑초하고 조금 다른데 하얀 꽃을 피운 이 식물도 사랑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바람개비 사랑초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도 모두가 다 사랑초예요. 노랗게 꽃을 피운 이 사랑초는 목사랑초예요. 오,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정말 나무가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잎이 하나도 없이 죽은 듯 흙만 있는 그런 화분이었는데 이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잎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해가 쨍쨍 뜨는 한낮에는 꽃을 예쁘게 피운다는데 지금은 날씨가 흐려서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잎만 보이는데 종류가 다른 이 많은 사랑초가 서로 다른 색깔의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이런 사랑초도 있고요. 이런 잎의 사랑초도 있고요. 또 요런 잎의 사랑초도 있고요. 잎이 이렇게 작은 사랑초도 있네요. 다 하나같이 잎은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사랑초라고 하네요. 그라블라 로즈 사랑초예요. 꽃은 자주색 꽃이 펴요. 비싸요 여기. 그러면 얘도 7,000원인가요? 예, 그것도. 근데 없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얘는 그럼 택배 가능한가요? 아니. 사랑초는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짧고. 여기 글라블라. 이게 글라블라고. 그러네요. 이런 색깔이에요. 7.5cm 화분에 심겨진 이 노란 꽃이 피는 사랑초는 3개에 10,000원씩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노란 꽃봉오리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는 사랑초예요. 폼폼 사랑초인데 해가 뜨지 않으니까 꽃봉오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네요. 이 화분은 크기가 12cm? 한 11cm, 10cm 정도 샀다. 11cm. 11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인데 이 정도 크기의 화분에 심겨진 폼폼은 가격이 이건 제가 10,000원 파는 건데 세일 7,000원씩. 원래 10,000원에 판매하셨는데 7,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꽃은 이런 색깔이에요.